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1차 공격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과 2차 공격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1차 공격 때 하나님이 해주신 대응 방법은 정면 승부였어요. 정면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말씀하시나,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라, 이번에는 기습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새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요, 우리는 절대로 어제의 방법으로 오늘 또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추억이 될 때입니다. 먼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한때 은혜를 받았었지, 그 추억으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나는요, 오늘 만나만 먹을 수 있어요. 어제의 만나는 오늘 못 먹습니다. 오늘 만나는 내일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